고용노동부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부당한 임금 피크제로 인해서 손해를 입을 경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인권위원회는 회사에 구제 조치를 권고할 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삭감된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하는 건데요. 사실상 소송이 구제를 받을 유일한 해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정년 60세가 의무화된 2016년 전후로 임금 피크제 관련 소송이 급증하기 시작한 건데요.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본 결과 총 100건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으로 직원 규모가 1,000명이 넘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창립 멤버인 오진성 씨는 회사에 대한 애정이 컸습니다. 포부가 컸죠. 연구소니까. 초대 기획과장을 했어요. 그래서 제도 만들고 예산 짜고 거기서 정년까지 마치려고 그랬는데 이제 제도가 그런 제도가 생겨서 임피제, 임금피제 그때 하는 기관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신용보증부터 해서. 정부에서 그렇게 권했고. 근데. 회사에서 요직을 두루 거친 그는 56살에 임금 삭감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그의 성과는 뒤처지지 않았고 회사로부터 표창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목표 활동만 한 거예요. 이건 연구소 설립 유공 표창이에요. 11년도면 임금 피크제 걸리기. 예, 걸리고 나서. 안 떨어졌어요. 그 아시다시피 51세부터 55세보다도 오히려 성과가 더 좋았다니까요. 그게 그 객관적으로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55세 이상 직원들의 목표 달성률이 51세 이상, 55세 미만의 직원보다 높다는 근거 자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나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게 됐습니다. 기존에 수석 20등급이었던 오진성 씨는 무려 49등급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1년에 2등급씩 올라가니까 자신보다 약 25년 늦게 입사한 후배와 같은 대우를 받게 된 셈입니다. 줄어든 월급은 많게는 283만 원에 달했습니다. 49단계가 하락했죠. 49단계? 네. 1년에 2개씩 하면 20여 년 손해본 거죠. 비참했죠, 한마디로. 내가 이렇게 대우를 받았더나 오면을 느끼지 않게 그 조금씩 커 보이게끔 차등을 두면은 들을 거 아닌가. 근데 절벽은 좀 아니다. 그 마음이 컸죠. 당시 하던 일은 크게 변함없었는데 등급과 급여만 깎인 것입니다. 그는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회사를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퇴직 전날 그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삭감한 임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입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 근로자, 권익에 앞서서 그렇게 피해는 받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한 거예요. 준비도 하고 소송도 하고. 근로자들 제대로 대우받았으면 좋겠다. 그 소송할 때 가족분들은 옆에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집에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차마 아빠가 임피제 걸렸다. 그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때 큰딸이 아마 대학 다닐 때였고 작은 딸이 고등학교 다닐 거예요. 그래서 퇴직하기 2년 반 전에 중간 정산했어요. 살아가야 되니까. 회사가 항소를 거듭하면서 힘겨운 싸움은 8년간 이어졌습니다. 두 달 전 드디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떨까? 고령자에 대한 적정한 대상 조치를 취하거나 기준에 맞게 임금 피크제의 내용을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진성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만으로 차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8년이 걸렸습니다. 벌써 그랬나요? 힘들었어요. 인정받은 것 같죠, 한마디로.
그게 잘못됐으니까 정의는 살아있다. 나이를 이유로 심하게 차별받는 것을 그 막고자 법을 제정했는데 임금 피크제는 그 법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거의 깜빡 잊어버리고 정부가 밀어붙인 것 같습니다. 노동자들을 보호했어야 될 텐데 사실 정부가 그 책임을 방기하고 오히려 경영합리화라는 미명하에 법에 어긋나는 조치를 거의 강제하다시피 한 것은 큰 잘못이라고 봅니다. 대법원이 비용 줄이기만을 노린 임금 피크제는 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습니다. 업무량이나 강도는 그대로인데 단지 나이 때문에 임금을 깎아선 안 된다는 건데요. 당장 경영계와 노동계 파장이 예상됩니다. 노동계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임금 피크제는 기본적으로 연령 차별인 만큼 폐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나이 먹었다고. 고령자를 차별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제가 56세라는 게 죄예요? 경영계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반발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번 판결이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불안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우려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임금 피크제 무력화 시도나 소송을 둘러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노동조합 임금 피크제 폐지하자. 근데 그 전제는 정년 까질 겁니다. 60세. 지금 60세로 하는 경우에는. 근데 그 경우에는 뭐 근로자 저 회사가 결국 부담하는 수밖에 없죠. 월급을 다 줘야 되는데 100% 다 회사가 책임져라. 정년이 연장이 되고 법으로 연장했으니 니네가 다 부담하라 그런 게 회사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우리가 고령화 사회를 만들었습니까? 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약간의 특이 케이스에 대한 판결인데 이것들이 일반화된 그 임금 피크제의 모든 것들을 좀 부정하는 식으로 오인됐던 부분 그리고 그런 식의 언론들의 이제 그 기사들이 나오면서 기업들이 많은 불확실성과 그 걱정들을 하게 되면서 문의들이 있었었습니다. 그 대법원 판결이 그 전 사업장에 모두 뭐 미치는 영향은 아니다. 판결 일주일 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 기업을 방문해 논란 진화에 나섰습니다. 대부분의 임금 피크제는 정년 60세 의무화를 배경으로 도입된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이기 때문에 이번 판례에서 다룬 임금 피크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또한 대법원에서도 밝혔듯이 정년 유지형 임금 피크제도 항상 위법인 것은 아니고.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정년 60세 의무화 전에 이미 정년이 만 60세였습니다. 정년은 그대로인데 임금만 깎인 겁니다. 그런데 KT처럼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며 임금 피크제가 적용된 경우는 판결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규의 임금 피크제는 위법 판결이 내려져 직원들은 삭감된 임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KT의 임금 피크제에 대해서는 합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KT의 경우 법으로 정년이 연장되며 임금 피크제가 실시됐기 때문에 정년 연장 자체가 임금 삭감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보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견도 있습니다. 정년이 늘어났기 때문에 임금이 조금 삭감이 되더라도 니네 전체적으로 수입에서는 크게 손해를 본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이제 수입의 차원에서만 본 걸로 이제 보여지는데요. 어떤 그 차별의 문제라든지 우리가 동일한 노동을 했는데 동일한 임금을 줘야 된다든지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는 판결이라고 보여집니다. KT 노동자들은 항소했습니다. 최신 공무원으로 입사해 전송 기술직으로 일하다 2018년 KT를 퇴직한 강민국 씨도 그중 한 명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또 임금 피크제가 잘못되었다 하는 판결 그런 것도 있고 어떤 판결은 또 아니다. 그게 임금 피크제가 제대로 되었다 하는 그런 법원 판결도 지금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니까 많은 부분들이 좀 의아해하고 있죠.
저희도 억울한 거는 이제 그 맨 마지막에 호소할 게 이제 법에밖에 호소밖에 할 게 없는데. 퇴직 후 코로나 확산으로 한동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다가 올해 공사 현장에 안전보조 일을 어렵게 구했습니다. 그는 KT 퇴직 전 3년 동안 약 6,500만 원의 임금이 삭감됐습니다. 당시 두 아들은 취업 준비, 결혼 준비로 돈이 많이 들던 때였습니다. 빠듯한 게 그렇지, 그가 생활이 안 되니까 이제 대출도 내고 뭐 이렇게 좀 그렇게 생활을 했죠. 현재도 빚이 좀 있습니다. 좀 갚아야 됩니다. 대교 직원들처럼 소송에서 이기면 빚을 좀 갚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는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 빚을 갚아 나가야 합니다. 도저히 그 퇴직하고 한 1년 정도도 못 견디겠더라고요. 3년인가 4년 후에 이제 연금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그게 안 돼서 저 같은 경우는 조기연금을 신청해서 조기연금으로 받았죠. 손해를 감수하면서 연금을 앞당겨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KT에 다니며 긍지를 갖고 청춘을 바쳐 일했지만 임금 피크제 기간은 그에게 큰 고통을 줬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안 늙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늙어갈 건데 같이 좀 그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대법원이 임금 피크제를 무효라고 판결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오직 나이만으로 노동자의 임금을 깎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임금 피크제가 시행된 이후로 나이가 임금 차별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혼란을 해결해야 할 정부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임금 피크제를 시행한 지 약 20년,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도입한 지는 6년이 됐습니다. 그간 쌓인 불만들이 터져나오고 임금 피크제의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정당한 임금 피크제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임금 피크제 도입은 합당했는지, 노동자가 얼마나 불이익을 받았는지, 그만큼 업무량이나 업무 강도도 줄었는지, 임금 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본래 목적에 활용됐는지 등입니다. 하지만 임금을 언제부터 얼마나 줄여야 할지 정확한 기준이 없어서 논란은 여전합니다. 정부와 경영계, 노동계가 사회적 합의를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PD수첩에서는 GHB, 물뽕 등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 피해를 입었거나 위약물의 제조, 유통에 대해 잘 아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PD수첩에서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구통일교회 내부 상황을 잘 아시거나 종교활동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